안녕하세요. 현장 가다가 지금 이게 두 번째 다리예요. 첫 번째 다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교각에 거푸집은 오늘 벗겼어요. 오늘 벗기고 이 다리부터 먼저 작업이 시작되네요. 교각 위에 바로 그 상판 바로 밑 작업이죠. 이게 그 지금 골조 모양을 보니까 상판을 떠받칠 모양의 그런 골조예요. 아마 저 골조 위에 슬라브가 들어가면 그 위에 아마 빔이 올라갈 것 같아요. 다리를 가로지르는 아치형 빔도 올라가고 이쪽으로 오는 일자 빔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사람들 많아요. 명절 세고 동네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두 번째 다리하고 가까이 와서 찍으래. 오케이. 동네 분들이 괜찮을라나 몰라요. 지금 저 건너편은 슬라브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슬라브 작업이 시작되려고 골조를 하고 있고요. 골조를 올려가지고 지금 골조를 아래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교각에 붙여서 교각 붙는 데까지 아마 내릴 것 같아요. 저 건너편 쪽은 지금 슬라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골조가 시작되고 난 후에 슬라브를 붙겠죠. 지금 여기 일이 끝나면 양생하는 그 시간 동안 먼저 그 메인으로 찍던 교각에 가서 아마 이 작업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왜 용접을 하지? 철근에다가. 결국 원소가 깨진다고 하던데 파괴된다고. 저기 띄워서 만들려고 하나요? 저쪽에 이 그 판자가 지난번에 그 수로의 그 이동 제재소에서 만든 그런 판자 같아요. 그 판자를 붙여서 거푸집을 넓게 만든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은 4시가 넘었는데 하루 종일 날이 냉합니다. 냉하고요. 지금 이쪽 그 골조가 내려갔죠. 밑에 교각에 딱 붙게. 그리고 거푸집 만들어서 아마 여기처럼 사각 거푸집이 아니네요. 아래가 좁고 위가 좀 넓은 거푸집인데 이렇게 릴레이로 중간에서 받아서 릴레이로 계속 갖다 붙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중심 잡으려면 아주 애먹겠는데 대단하네. 이분들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카메라 들고 가니까 다들 좋아서 웃고 난리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언제 한번 안에 데리고 와서 채널 알려주고 다들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네 편까지 나오고 이게 다섯 편째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믹서해서 불통에 담아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붙고 있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다 동네 분들이에요. 이미 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대단하네. 뭐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은 아니고요. 뭐 동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모습이네요.
저게 올라가면 높이가 여기랑 비슷하거든요. 그 위에 빔이 올라가면 아마 비슷한 높이가 될 것 같아요. 요거 위에는 빔이 올라가고 상판 작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 다리 공사 몰라요. 처음 봐가지고. 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인으로 찍던 곳을 나중에 공사를 할 건가 봐. 여기가 이 작업이 끝나면 아마 내일 그쪽으로 옮겨서 이런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사람 너무 많아. 25분. 한 30분 되네요. 이쪽에도 계시니까, 세보니까. 아, 30분이, 30명의 동네 분들이 얼음물 먹어가면서. 진짜요? 담배 드려요? 네. 이렇게 여기 수고하세요. 아, 다들 호의적이시고 저의 존재를 이제 알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그리고 이 다리 두 개가 완공될 때는 와서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눈에 일하던 분들인데 이 다리가 초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못 건너다녀요. 우리 아내도 겁나 하는 다리에요. 못 가요, 함부로. 아, 대단합니다. 고정장치를, 고정작업을 용접으로 하나? 용접해서 또 철근을 잘라버리네. 아, 다리가 많을수록 좋죠. 저도 건너 다녀야 되는 다리라서 튼튼한 쇠다리로 골라서 건너 다닐 겁니다. 옛날 이렇게 좀 썩은 색도 안 칠해 있는 다리로는 건너 다니고 싶지 않아요. 물속으로 빠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상판, 여기 아래 교각 아래쪽도 아마 아직 거푸집을 안 걷었네요.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는 모습이에요. 여기 교각 그 양생은 한 15일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활기차게 저희 공사 현장보다 인원이 많고 활기차게 진행되는 동네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되는 작업이네요. 자, 현장에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현장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위에 아마 시멘트 작업이 완성이 되면 여기 공사는 아마 한동안 또 양생 때문에 멈출 것 같고요. 저쪽에 있는 메인 공사 현장에 가서 또 똑같은 이런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 골조는 아마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성당에 만들어 놔서 바로 작업 들이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찍고 오다가 지금 메인 다리 공사예요. 여기가 메인 다리 공사 현장인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저쪽이 더 빠른 모습이죠. 여기는 거푸집 벗긴 지 15일이 넘었어요. 아마 저쪽에 콘크리트 끝나면 이쪽에 와서 바로 저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자, 다리 4탄까지 나갔는데 이 영상이 아마 다리 5탄이 될 것 같고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쪽 작업이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점점 다리도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